드릴척은 일전의 영상에서 그 치수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13mm척, 10mm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13mm척은 13mm까지 물릴 수가 있습니다. 10mm는 10mm까지죠. 13mm는 2분의 1-20UNF라는 모델명을 씁니다. 척의 어떤 표준적인 그 나사산의 수치죠. 그 다음에 10mm 척은 3/8-24UNF로 씁니다. 척은 10mm를 갖다가 껴봤을 때 나사산이 크면 13mm로다가 끼면 맞습니다. 드릴의 요 척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13mm, 10mm 두 종류만 갖고 계시면 어떤 드릴이든지 특수한 경우 빼고 그냥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척 교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이치입니다. 아미사학 모델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4.4V입니다. 현재 이거는 도라는 가는데 드릴척 이게 나사산을 다 깎아먹었습니다. 이쪽보다는 이쪽이 드릴 척에 있는 나사산이 많이 깎아먹힌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요 볼트도 도망가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10mm 척 개양에서 수리가 안 되는 개양 드릴에서 뜯은 10mm 척을 여기다 박아놓고 거기서 뜯은 M7 정도 되는 나사입니다. 이게 맞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고정을 하는 드릴 척을 끼워갖고 고정을 하는, 물론 이제 조금 놀겠죠. 요거를 금속 접촉제 에폭시로다가 붙여갖고 모터가 다하는 순간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손을 보려고 합니다. 드릴척 안착은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센터볼트 M7 정도 되는 거를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안에 나사가 좀 망가진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태핑 M7이 있으면 나사산을 낼 텐데 태핑 M7이 없습니다. 나사산을 잘 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또 오일을 조금 바르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센터볼트가 끝까지 들어갔습니다. 나사산이 일단 안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몇 번 넣다 뺐다 하면 나사산이 제자리에 안착이 될 겁니다. 일단 에폭시를 써가지고 꽉 조였습니다. 이대로 조금 굳히겠습니다. 아임삭 14.4V 드릴 척이 드릴 척의 나사산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하나 허물어져 갖고 아마 본드 같은 거를 사용해 갖고 부착해서 썼었나 봅니다. 근데 그게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장착을 할 수 없게 된 거를 개양 드릴에 있는 척, 10mm 척을 이용해가지고 에폭시를 발라가지고 고정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나사산을 좀 안 맞아가지고 나사산을 다시 낼 때 탭으로 다 내야 되는데 어쨌거나 탭이 없어가지고 나사로다가 나사산을 맞물려가지고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수리를 했습니다. 환기고 청소도 했고,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아직 안 굳었는데, 너덜너덜해진 그립 부분, 요런 것도 강력 본드로 다 수리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 척은 버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암삭 14.4V 드릴척 교환 조금 난해하게 망가진 거 수리를 완료하는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이치였습니다.